지금 세종이라는 무게를 잘 붙고 맞다고 생각하면 O쪽으로 움직입니다. 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를 이동합니다. 선생님의 지혜를 치고 나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교복은 소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송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반송은 줄기 밑동에서 가지가 20, 30개 뻗어나와서 우산 모양을 이루며 가지가 천지 사방으로 많이 뻗어나온다고 해서 천지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반송 초등학교의 반송의 다른 이름은 천지송이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O.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X로 출발! 정답이 맞는 팀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은 뒤로 돌아서 자기 자리로 뛰어갑니다. 우리 학교의 반송을 나타내는 반송의 다른 이름은 천지송이 아니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더블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 학교를 나타내는 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도화는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맑게 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목련꽃이다. 맞으면 X, 틀리면 아 맞으면 O, 틀리면 X. 교장선생님과 학생의 교장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두분 나와주세요. 자, 저희들 설명 많습니다. 먼저요, 아직 아닙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역시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옛날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기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O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학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을 때 조기차기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여자를 믿어보겠다는 사람 X입니다. 자, 출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교감 선생님과 학생의 교회장님을 모시고 토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나와주십시오. 자,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감 선생님께서는 전체 중에서 목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을 토크를 돌리실 것입니다. 학생의 보호장님께서는 허리를 돌리시겠습니다. 도감 선생님의 인연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 오! 학생의 보호장님, 출발!